2K4 출신 가수 겸 프로듀서 개범주가 1년 2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24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24살이고요.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에서 겪는 일들 혹은 24살에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감정, 뭐 이별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저희 세대들이 겪는 솔직한 마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거를 좀 잘 녹여서 만들려고 노력을 한 앨범입니다. 타이틀곡은 정인과 함께 부른 28.5. 강변북 너위를 달려서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.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꼭 듀엣을 해보고 싶었던 제 마음속의 1등 여자 가수시기 때문에 누나가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니까 그날 제가 집에서 소리를 질렀거든요. 아 신난다 이러고 한 번은 제가 꼭 누나를 위한 곡을 멋있게 완성해서 꼭 선물해드리고 싶어요. 숫자 28.5에 숨겨진 비밀도 공개했습니다. 사실은 강변북로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싶었어요. 근데 좀 더 참신하게 검색을 했어요. 강변북로의 길이 했더니 28.5km라고 나오더라고요. 특히 이번 앨범엔 유남부터 더블K, 레인보우의 조현영까지 동료 가수들까지 가세해 완성도를 높였네요. 제가 작업을 너무 하고 싶었던 정인 누나와 그리고 이제 뭐 유난형, 허클베리피 형, 덤밀스 형, 그리고 현영이까지 많은 분들이 너무 흔쾌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고 다재다능한 뮤지션 개범주 앞으로 그가 펼쳐낼 음악 세계가 기대됩니다.